물줄기 따라 찾아간 바다에서 여름의 맨 얼굴을 만납니다. 오늘도 바다 위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정 씨 가족의 모습입니다. 정말 엄청 바다 여자. 더위를 피해 찾아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? 그렇게 물은 40여 킬로미터를 쉼 없이 달려 동해 바다에 닿습니다. 명사 20리길로 알려진 고래불 해수욕장. 뜨거운 태양 아래 매일 바다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른 새벽 출항 준비를 서두르는 박진달 씨. 배 조종을 맡은 건 아내 김영광 씨. 오늘은 딸 수정 씨까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. 20년째 한결같이 마주한 일출 풍경. 고요함 속에서도 속을 알 수 없는 게 바다입니다. 하고 앵커를 박아놔. 딱 고정을 시켜놔. 이거 끌고 가지. 안 그러면 그냥 끌어가면 헛방한다. 아버지가 닻을 내리면 딸과 아내의 손길이 바빠집니다. 오늘 박진달 씨 가족은 모래 바닥을 긁어 조개를 수확할 예정입니다. 이건 된다. 이거 잘한다. 기계가 땅속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. 이건 들어갔는데 이건 안 들어가네. 남편 표정만 봐도 조업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아내. 바다에 고정시켜둔 닻을 중심으로 배 위에서 그물을 당겨 바닥을 긁어내 조개를 수확하는 건데요. 그물 하나가 시원찮습니다. 배 일이라는 게 하루에 많이 볼 때는 몇십만도 보고 100만원 이상도 보고 못 볼 때는 기름값도 못 할 때도 이대가 한번 해보려고. 됐다. 됐나? 이 피아노 금방 같은 게 이게 각도가 쫙 맞아야 되거든. 근데 그게 다 만나놔버리겠는데. 많이 좀 쓰겠지나? 많이 쓰겠지. 아? 많이 쓰겠다니까. 아니 옛날에 이거 작업 왜 했는지야? 옛날에는 지금은 기계와 현대식으로 돼가지고 현대가 기계식이 돼서 유압을 하니까 쉽구만. 옛날에는 발로가 물레바퀴 만들어가 발로가 밟고 손을 땡기고 밟고 손을 땡기고 밟고 손을 땡기고 전부 그 힘으로 다 했죠. 조개 틀의 각도를 다시 조절한 후 그물을 내리고 조업을 시작합니다. 다행히도 이번엔 조개 틀이 모래바닥에 제대로 자리 잡은 모양. 그물 가득 조개가 올라옵니다. 잘하. 이 정도만 해도 뭐 많이 잡히는 거라고.
비단조개와 활조개를 비롯해 백합이라 불리는 조개들이죠. 우리 어릴 때는 이게 뭐 몇 가지 무늬가 있다 해서 백합조개라고 했다면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. 포항 큰 시장에서 수산물을 파는 어엿한 사장인 딸 수정 씨. 바다에서 건져 올린 조개가 부모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. 웬만한 남자 네다섯 명 붙여도 떨어지지 않죠. 정말 억척 바다 여자. 뿌려줘라. 단단하게 뿌려가 또 한 3, 4개월 후에 또 커먼 잡아야지. 고루고루 뿌려줘. 그래야 자원보호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살지. 바다에서 욕심은 금물. 새끼조개들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. 야,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어요. 예, 그런 것 같아요. 나 시간 좀 뜬다. 네? 가보라. 딸이 힘들까 봐 아버지가 나섭니다. 무뚝뚝한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지요. 철인 같은 분이 철인. 피곤을 모르시고 밤낮 일을 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. 빨리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부로서 상남자지만 부모로서는 부모님으로서 마음 아픈 항상 도와드리고 싶고 모래밭에서 조개 줍던 딸아이가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부부는 참 부지런히 바다 위에서 살아냈습니다. 가족이란 거 참 뭐랄까. 그렇죠 뭐. 어쩔 때 뭐 지금 하는 게 있나 뭐 고기 많이 잡고 뭐 기분 좋아할 때 또 고기 오늘처럼 고기 못 잡고 이럴 때 뭐 여러 번은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수정 씨는 늘 이 바다가 그리웠습니다. 뜨거운 여름바다가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수정 씨에게 바다는 마음의 해우소일 겁니다.